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죠. 자, 문명에 대해서 나오네요. 문명하고 국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뭐까지 봤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봤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뭐라고? 유프라테스 강과 그지? 티그리스 강, 그죠? 으트라고 그랬어요. 으트, 그죠?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으트. 수메르인 볼게요. 기원전 BC 3500년경에 발생한 거고요. 정치는 신권 정치를 했어요. 지구라트를 만들었죠? 지구라트 저번 시간에 보여줬죠? 스샷도 찍었어요. 종교관은 현세적 종교관이에요. 현세적 종교관. 지금 세상이 중요한 거야. 현세의 반대는 내세라고 그랬어요. 내세. 내세가 뭐야? 내세는 뭐야? 안내자야? 우리 몸. 생각 속에 있는 거 아니야. 올래자야, 올래. 래. 응? 다음 생을 얘기하는 거야. 다음에 오는 세상. 다음 생을 얘기하는 거야. 다음 생. 그러니까 이거랑 많이 차이가 났겠지? 지금 세상이 중요한 거고 이건 다음 세상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내세적 종교관하고 현세적 종교관이에요. 다음 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라미드, 이거 뭐예요? 피라미드 안에다가 미라를 만들어 놓지. 왜 미라를 만들어? 미라가 뭐야? 이 장기를 다, 그지, 눈, 심장, 위,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항아리에다 보관하고 미라 처리하는 건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거야. 왜 부패를 방지하냐면 나중에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거야. 미라를 만들었다는 거야. 다시 태어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차이가 많지. 현세적 종교관하고 내세적 종교관은. 알았지? 자, 점성술이 발달했고요. 태음력이라고 그랬어요. 60진법이죠. 쇠기 문자죠.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는 그죠?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티그리스랑 유프라테스 강 사이를 그때 통일을 했고요. 함무라비 왕때 전성기였고요. 함무라비 법전 만들었고요. 그 법전은 보복적인 성격이 있고요. 차별 적용했어요. 그런데 바빌로니아 왕국은 그저 히타이트인에게 멸망당했어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팔조의 법하고 비슷해요. 눈 멀게 하면 눈을 멀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보복적 성격인 거죠. 그죠? 귀족하고 평민이 나오네요.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면 어떻게 돈 주면 돼. 돈 주면 돼. 근데 반대면 평민이 귀족 죽여버렸겠지, 그지? 맞아? 그런 건안써 있네.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리면 어떻게? 귀를 잘라요. 자,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왕은 여러 지역의 법률을 모아서 만든 거예요. 창조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어요. 철저한 보복주의적 성격을 가졌어요. 차별 적용됐고요. 법 조문을 보면 계급이 있다라는 걸 알고요. 사유재산, 이 은환, 돈을 보면 알겠죠. 그죠? 그죠. 근데 법 조문은 뭘로 만들었다고? 쇠기 문자로 만들어졌어요. 쇠기 문자. 찾아볼까요? 우리 이 이집트는 뭐라고 돼 있어? 상형 문자, 우리 영화 보면 상형 문자 피라미드 벽에 있는 거막 독수리도 있고 뭐 자칼 그 같은 거본적 있잖아요. 그죠?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그죠? 쇠기 문자.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네. 그지? 이게 함무라비 법전인가 봐. 여기에 이렇게 써 있겠지. 위에가 왜 이러지?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무슨 예를 들면 요런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꾹꾹 찍은 것 같지? 쐐기로 나무로 그지? 나무 뾰족한 이쑤시개 같은 송곳 같은 걸로 이렇게 송곳 같은 걸로 쓴 거지? 그지? 찰흙에다가 쓴 거야, 그지? 이게 뭐라고? 쐐기 문자예요, 쐐기 문자. 이건 뭐라고? 함무라비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을 아예 쳐볼까? 저기 함무라비 법전에 어떻게 쓰여 있나? 함무라비 이건가? 지구라트들이지, 그지? 지구라트요. 이게 뭐라고? 함무라비 법전 아까 있는 거고 확대한 거예요. 그렇지? 함무라비 법전은 뭘로 써 있어? 쇠기 문자야. 쇠기 문자. 자, 이집트 문명 볼게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파라오 이름이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왕을 파라오라고 그래요. 강력한 권력을 했어요. 무슨 정치예요? 신권 정치예요. 그죠? 신권 정치. 아까 수메르인도 신권 정치를 했죠? 맞아요? 그죠? 신의 대리자라고 그랬어요. 이집트는 종교가, 아까는 현세적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 신을, 태양신 말고 뿐만 아니라 여러 신을 숭배하고 내세적 종교관이기 때문에 피라미드랑 미라를 만들었죠. 사자에서, 우리 미라라는 영화 봤죠? 뭐 생자에서, 사자에서 뭐 이런 거 나오지? 이건 라이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을 사자예요. 죽은 자의 책이에요. 사회적 사자에서 자료 2번이요. 이집트인은 죽은 뒤의 세계를 중시해서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남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보존했어요. 죽은 자가 사후 세계에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기원하는 뭐요? 사자의 서를 어디에다 적었어? 파피루스에다 적었어요. 파피루스. 갈대 같은 거야, 갈대. 갈대 일종이야. 근데 풀 껍데기예요. 나무 껍질 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로 적었어요? 왜 여기 써 있죠? 벼목, 벼 종류예요. 여러 해 살이 풀이에요. 이렇게 생긴 풀이에요. 이게 파피루스예요. 이게 파피루스예요. 풀이에요. 이 줄기를 갈대처럼 생긴 거의 줄기를 이 파피루스가 딱 요만해요. 여기에다가 쓰는 거예요. 송곳 같은 걸로 눌러서 만약에 그 볼펜 같은 뾰족한 송곳 같은 걸로 글씨를 쓴 다음에 글씨를 쓰면 안 보이잖아, 그지? 안 보이는데 여기다 잉크 같은 먹물 같은 걸쓱 묻히고 이 먹물 묻은 솜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가겠지, 그지? 그 원리를 하는 거예요, 파피루스가. 파피루스에요, 다. 파피루스에 써 있는 거야.
보시죠. 이 식물이 뭐라고? 파피루스고, 파피루스 그 껍질에다가 쓰는 거라 그랬어. 그죠? 파피루스 껍질에다 쓰는 거라 그랬어. 사자의 소를 한번 보자. 사자의 소. 이게 사자의 선가요? 이게 사자의 선인 것 같아요. 파피루스에다가 저게 원본이 아닐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겠지 뭐. 그지? 한 개는 아닐 거야. 근데 이게 제일 많네. 이거를 보고 만든 건가? 아닌데. 잘 모르겠네요. 많이 본 그림이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 있는 문자가 이게 뭐라고? 이런 글자가 뭐라고? 이런 글자가 뭐새 모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문자? 상형 문자야, 그림 문자. 알겠지? 여기 있는 글씨들이 다 이거 막 새, 뭐 세모야 독수리 같은 거막 있잖아, 그지? 응? 상형 문자야. 날가밍의 범람 예측 과정에서 태양력을 썼고요. 천문학하고 10진법이에요. 아까는 몇 진법이었죠? 이쪽 동네는 60진법이었어요. 천문학이 추가되고. 범람 후에 넘친 다음에 우리 밭하고 너네 밭이 있었는데 홍수 한번 나면 그 밭의 경계선이 보이니? 완전 모래사장 돼 있겠죠? 그 정비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측량을 다시 해야 되겠지? 측량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토목기술, 이런 피라미드 만들고 기하학은 공간에 대한 수학이에요. 응? 공간에 대한 수학. 그런 수학을 잘 해야지만 피라미드 만들겠지? 안 쓰러지겠지? 그렇죠. 또 피라미드 건축에는 수학적 기술을 활용했어요. 미라 제작 과정에서 의학이 발달했고요. 그죠? 파피루스에 날강에서 자라는 갈대의 껍질로 만들었다. 파피루스의 껍질에다 만들었다. 알았죠? 그 껍질에다가 날카로운 송곳으로 글씨를 쓴 다음에 까맣게 잉크 집어넣는 거야. 잉크 집어넣는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파피루스 상형 문자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을 썼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은 개방적 지형하고 폐쇄적 지형이라서 오랫동안 유지하고 잦은 국가교체랑 쐐기 문자, 상형 문자, 60진법, 10진법, 태양력, 태음력. 이 반대되는 게 많아. 그 다음에 현세적 종교관, 내세적 종교관. 뭐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잘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에 페니키아랑 헤브라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그거란 말이야. 예수님 맨 처음에 나올 때. 헤브라이만 나오잖아요. 그죠? 기원전 1200년경에 동부 지중해 연안을, 동부 지중해면 어디야? 여기가 지중해고 동쪽이면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쪽 팔레스타인 지방, 예루살렘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페니키아가 거기를 장악했고 활발한 해상 활동을 했어. 그리고 카르타고 등 식민 도시를 건설했대요. 카르타고 등 식민 도시는 이쪽이에요, 이쪽. 이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곳이에요. 카르타고 등 식민 도시를 건설했어요. 이쪽에서 살았는데 여기도 먹어서 식민 도시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페니키아 문자를 사용했다. 문자가 다 틀리네. 여기는 뭐였어요? 쐐기 문자, 그림 문자, 여긴 페니키아 문자. 그리고 오리엔트 문화를, 그죠? 그리스의
오리엔트는 이쪽은 그래도 동양에 가까운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이 그리스는 서양, 완벽한 서양이잖아요, 걔네는. 맞죠? 거기에 전파했다. 자, 페니키아 문자 보조단 볼게요. 사람의 말소리를 기호로 나타낸 거예요. 사람의 말소리를 기호로 나타낸 거예요. 무슨 문자예요? 표음 문자예요. 페니키아 문자는 표음 문자고 알파벳의 기원이 됩니다. 페니키아 문자. 우리 그리스 문자는 알잖아요. 뭐 알파, 베타, 뭐 감마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 그지? 이거보다도 위에 거예요. 페니키아 문자 볼게요. 페니키아 문자. 원시 가나안 문자의 영향을 받은 거다. 페니키아 문자는 이집트의 그림 문자, 크레타의 그림 문자 영향을 받았다. 대충 봐도, 예, 대충 봐도 요거 K 비슷하네. O자 비슷한 거 S 그지? 뭐 Q 좀 보이지 몇 개? C 그지? Y 비슷하고 맞죠? 비슷한 것들 몇개 있지? 뭐라고? 페니키아 문자를 봤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게 더 좋은가? 훨씬 난가? 봤어? 보여줬다잉? 나도 새로워요. 나라고 뭐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지? 페니키아 문자를 페니키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페니키아가 뭐 요때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정착했다. 유대교를, 헤브라인은 유대교를 만들었다. 유일신인 여호와를 섬겼다. 구세주의 구원을 믿었다. 이 유일신 사상이 나중에 뭐에 유대교 유일신 사상이 크리스트교랑 이슬람교 성립에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원조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조네. 자, 그 정도로 봅시다. 페니키아랑 헤브라이. 여기는 지도가 잘안 나와서. 페니키아 문자 받고. 페니키아의 여러 도시 국가, 이거 좋다. 지도가 별로 없는데. 페니키아의 영토래요. 봤죠?
여기에요, 여기. 응? 키프로스가 여기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 여기가 지금 IS 있는 이라크, 시리아고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초록색 땅. 지금, 이스라엘하고 많이 겹쳐요, 지금. 알겠지? 그 모양은 아니지만, 거기 비슷한 곳이라고 보면 될 거야. 알았지? 헤브라이 볼게요, 헤브라이. 헤브라이가 아니라 이거 한번 더. 이거는 주요 도시랑 옛날이야, 옛날. 옛날 도시명이 지금 도시명하고 일치하지는 않아요. 우리 이제 헤브라이를 찾아. 학생이 될까? 헤브라이 있네요. 유일신을 믿는 헤브라이. 뭐야? 사회문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서야?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 서아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이주하여 정착했대요.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람세스 나오는 거에서 우리 영화 많이 보잖아요. 신전과 왕궁을 지었는데 노예처럼 동원되었대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한대요. 헤브라인들의 고향, 가나안이에요.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대요. 헤브라인들은 수십 년간 떠돌다가 가나안 차지하기 위해 싸웠대요. 그들은 유일신인 야훼를 섬기는 유대교를 성립시켰는데요. 이 종교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크리스트교랑 이슬람교의 바탕이 됐대요. 지금 헤브라이에 대해서는 연도라든가 이게 잘안 나왔죠. 이집트로 갔다며 그쪽 동네가 근거이긴 했었지만, 그리고 유대교를 창시했다. 지역이라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방이니까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응?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온 거라곤 뭐예요? 그것밖에 없죠. 이게 페니키아인 아까 거랑 별 중요한 말은 없네. 그래서 일단은 페니키아 헤브라이 봤어요.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해? 유대교. 그렇죠.
인도 문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도가 있으면 인도가 있으면 그지? 으 그라우레스 으그 인더스강 겐지스강 인더스 문명하니까 여기서부터가 인더스가 먼저야. 알았지? 기원전 2500년경에 인더스강 유역에서 도시 문명이 성립했는데 하라파랑 모헨조다로가 유명합니다. 이 기원전 2500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됐는데요. 지금 얘기했던 여기 지구라트도 훌륭하고요. 여기에 피라미드도 훌륭하고요. 여기에 하라파랑 모헨조다로도 엄청납니다. 도로, 주택, 하수시설. 그 당시에 도시에 하수시설이 있는 거야. 돌로 만들어진 거야, 다. 정교하게. 대형 목욕장이 있고요. 오늘날의 찜질방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곡물 창고도 있어. 청동기랑 그림 문자를 사용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방하고 교역도 했어요. 아리아인은 철기예요. 인더스강.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기원전 1000년, 겐지스, 봐봐. 아리아인이 기원전 1500년경에 인더스강에 왔고, 누가? 아리아인이. 그 다음에 1000년경에는 겐지스강 쪽으로 왔어. 얘네들은 철제 농기구랑 무기를 사용하던 애들이야. 이 사람들이 아니야. 원주민이 아니야. 외지인이겠지. 철기를 쓰니까 이 토착민인 원주민들을 지배했겠지. 그래서 오늘날에 카스트 제도가 생긴 거예요. 이런 수드라는 노예계층이에요. 정복당한 원래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지배계층은 누구겠어? 아리아인들이겠지. 철기를 쓰던 사람들. 그죠? 이거는 뭐 애매한 중간 사람들이고. 그죠? 아리아인들이 정복한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신분제도예요. 웃긴 거는 아직까지도 언제 기원전 1000년경에 1500년에 조상을 잘 만나서 누구는 아직까지 귀족으로 살고 아직까지 이걸로 산다니까 무섭죠? 자, 그래서 그 정복 카스트 제도가 이 아리아인이 정복해서 생긴 거예요. 베다는 태양, 물불, 번개, 자연신에 대한 제사 의식을 정리한 경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경전. 그지? 경전이에요. 무슨 교회? 브라만 교회? 경전이 뭐다? 베다다. 알겠죠? 하라파랑 모헨조다로 좀 그림을 보고 오늘 시간은 마칠 거예요. 하라파 모헨조다로 여기 보면 하라파랑 이 봐봐요. 인더스강이에요. 인더스강. 그지? 으그. 그지? 으그. 하라파가 좀더 상류에 있는 거고 모헨조다로가 그죠? 하류에 있는 거야. 상류부터요. 외우세요. 하라파요. 이건 그냥 그림만 보도록 할게요. 유물인가 보지, 그 당시에, 그지? 벽돌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수도도 남아있고, 공중목욕탕도 있고, 이게 뭐라고? 하라파예요, 하라파. 좀더 멋있는 사진을 볼까? 이거 대단한 거죠? 그 옛날 게. 이런 식으로 남아있다라는 게. 다 벽돌로 돼서 위에는 옛날에는 제대로 서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바닥만 봐도, 그지? 여기를 보면 하수시설도 있고, 어떤 건 공중목욕탕인 것도 알고, 다 아는 거죠. 멋지죠? 규모라든가, 이 남아있는 거, 이 없어진 거 말고도 이 정도인데. 언제 거라고? 기원전? 2500년 거, 2500년 거. 모헨조다로 조금 줄게.